자, 여장을 하고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남성이요.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지만 이 오랜 기간 촬영이 이루어졌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35살 김모 씨는 2010년 모교도서관을 찾았습니다. 김 씨는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생리대 비닐 케이스에 넣어 화장실 안에 숨기고 나왔습니다. 이런 수법으로 김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6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을 벗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찍었습니다. 김 씨는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에 김 씨는 성적 성숙장애 증상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며 항소했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김 씨가 성적 성숙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재판부는 여장을 한 데 촬영 기간이 길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어 김 씨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이승재입니다.